트레이닝 수업과 개인 운동 시간에 쫓겨 점심시간을 훌쩍 넘어서야 식사를 하는 건 부지기수. 네. 지금 뭐 점심 드시는 거예요? 지금 점심 먹는 거예요. 원래는 조금 끼니를 제때 다 챙겨 먹으려고 하는데 바쁘면은 조금 늦게 챙겨 먹어서.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정해진 시간, 식단 섭취가 중요하지만 이마저도 쉽지가 않은데요. 부족한 근육량을 늘리고 체지방량을 줄이기 위한 그녀의 다이어트 식단. 일과 운동으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 그녀에게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 드시는 거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네. 이런 식단으로도 괜찮아요? 첫 주랑 둘째 주, 셋째 주는 조금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먹을 때 막 이제 사람들이 몰래 만나면 하게 먹을 거밖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아가지고 사람들 잘 안 만났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좀 힘들었는데 지금은 좀 괜찮아요. 그래서 막 배달 음식 같은 거 시킨 거 냄새만 맡아도 이제 좀 싫어요. 지금은 냄새가. 하루하루 빠듯한 훈련 속에 지내는 햇님 씨. 손 올리는 걸로. 빡빡한 수업 일정 때문에 미뤄뒀던 포징 레슨이 있는 날인데요. 넘기고. 처음 대회를 준비하는 원희님 선수에게 포징은 아직 낯설고 어색하기만 합니다. 엉덩이 좀 더 빼봐요. 대회마다 종목에 따라 그렇지. 규정된 포징과 동선이 다른 피트니스 대회. 비교 심사는 연습해요? 네. 시작. 걸어가서. 대회 경험이 없는 신인 라이너? 선수에게는 충분한 포징 연습과 숙지가 필요합니다. 포즈 연습도 처음 이럴 거란 말이죠? 네.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첫날에는 좀 걷는 것도 좀 이상하고 그래서 많이 걱정했는데 하루 조금 연습하고 선생님이랑 얘기하면서 다시 하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곧 오자마자 한 동작 하고 자신 있는 전면 하면은 그때 얘를 바꿔도 되죠? 맞아. 그냥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거 하고 있다가 네. 자신 있는 전면 포즈 할 때 이쁜 걸로 바꿔서. 자신 있는 전면 포즈. 자신 있는 포즈로 무대에서 매력을 어필해야 하는 순간. 평소 연습 때 자신 있는 전면 포즈를 다양하게 준비해야 하는데요. 어깨를 강조한 전면 포즈를 취해봅니다. 어깨 힘만 좀 빼고. 이게 나아요, 이게. 포즈가 어색해 온몸에 힘이 잔뜩 들어갑니다. 포즈는 자연스럽게 하되 강조하고 싶은 근육과 몸은 확실하게 보여줘야 하는데요. 반복된 연습을 통해 자신 있는 전면 포즈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손 조금 내려요. 저번에 주말에 한번 봤었는데 그때보다 연습량이 많아서 진짜 많이 늘었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다이어트 상태가 좀 안 좋아서 그랬었는데 뭐 본인이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잘할 거라고 믿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되게 많은 선수인 것 같아요. 여긴 좀 이렇게 많이 움직여도 괜찮아. 그리고 거기 무대가 넓잖아요. 이렇게 와서 왼쪽에 와서 이렇게 해주고 옆에 선수가 어버버 하고 있으면 중앙으로 또 치고 넘어가. 와서 중앙으로 딱 잡아먹어. 자, 라인업. 선수들 비교 심사하겠습니다. 선생님의 무대 사인에 맞춰 실전처럼 포징해보는 원희님 선수. 그렇지. 한결 자연스러운 포즈에서 자신 있는 바디 표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좋았어. 그때 연습하는 거 지켜보니까 네. 잘 웃으시지 않은 것 같아요. 뭐 그런 이유라도 있나요? 치아교정도 있긴 한데 지금 일단 포즈 더 거울로 많이 보려고 신경 써서 아직은 못 웃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연습할 때는 웃는 것까지 좀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렵나요? 포즈 연습이? 쉽지는 않아요. 어려워요. 안 하던 거니까 평상시에. 피트니스 대회 첫 출전하는 신인 선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대회 포징인데요. 잔뜩 긴장한 채 포징을 하다 보니 평소 때 같은 미소가 좀처럼 나오지 않습니다. 해봐. 오른쪽으로도 가고 옆에 선수가 있다 생각치고. 네, 그러면 옆에 선수가 있으면 어디로 치고. 걔를 이렇게 앞으로 가도 상관없고 뒤로 내가 보기에는 앞으로 가는 게 낫지, 유리하지.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아직 한 번도 서보지 못한 피트니스 무대. 두려움을 이겨내고자 같은 포즈를 수없이 반복하며 연습에 매진합니다.
일단 장점은 진짜 좋은 장점은 이목구비가 뚜렷하기 때문에 카메라나 이런 무대 섰을 때 딱 눈에 띌 것 같아요. 그게 본인이 연습 많이 하고 그다음에 다이어트 상태를 진짜 좋게 만들고 그 욕심을 갖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뭐 10명 중에 3등? 저는 목표가 그래요. 10명 나온다고 치면 3등 정도는 해야지 저도 만약에 가르친 보람이 있고 본인도 나이가 잘했구나 이런 느낌이 아마 들 것 같아요.